그러면 그 다음 가수 또 누구 나올지 모르겠는. 사실은 여기에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맨만숙 있어도 어색하지 않아. 진짜로 맨만숙 있어도 진짜로 최고의 그룹입니다. 여러분들 상냥 흑마우 최고의 그룹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이거거든요. 브레이크 어웨이.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Break away. 진짜 이거 야 이영현 씨가 이걸로 우승했죠?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이거 진짜로. 저도 이제 생방송을 보지 못하고 제가 이제 그 재방송을 본 것 같은데 와.
들어보겠습니다. 연. 와 이거 나와. 배반 이것도 노래 기가 막히지. 이건 알고 있죠 여러분들. 참 나쁘지 참 못됐지 미련 없이 날 잊어 살지만 이것만 알아줘 이 말 하나만 믿어줘 와. 널 사랑한 날 동안 만큼은 진심이었어 제발 8위 유엔, 9위 잭스키스, 10위 박상민. 와, 이영현이 솔로로 부른 것만 지금 나왔네요. 자.
바이브는 제가 알기로 원래 이제 3인조로 시작했는데, 한 명 가지고 이제 그분이 래퍼였는데, 그분이 이제 솔로로 나서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2인조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 뭐, 노래 좋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 술이야. 이게 레전드입니다. 그 남자, 그 여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알려진 곡도 좋은데, 그 남자, 그 여자가 이제 장혜진 씨랑 한 거니까, 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꼭 다시 돌아와 주어. 그렇지, 그렇지! 진짜 이거하고 수리아가 레전드인데 진짜 개인적으로는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개 레전드 미친 건 2010년. 이거는 화음을 잘 들어야 돼. 진짜로. 들어보세요. 나 미쳤나 봐. 그럼 너를 기다려. 나 미쳤나 봐.
와, 저 바이브 미쳤다 진짜. 와, 너무 잘하는데 진짜로. 끝낼 때 봐봐, 잔잔하게 끝낼 때 봐봐. 이 가슴 사무치게 하잖아. 이게 노래야 사실은 진짜로. 저는 06 13 시즌 수리야 나왔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맨만 속이야 그만! 그만해! 제일 좋잖아 그만해 씨발 진짜로 노래 집중 좀 하자 미친 새끼들아 제발 씨발 이제 해줬으니까 그만해 제발. 아 나 좀 노래 좀 듣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자꾸 채팅창 맨만 속이야 잊으라고 했는데 맨만 속이야 널 잊고 이렇게 내가 맨만 속이야. 어우 됐죠 됐죠? 아 존날밖에 안 해 진짜. 아 씨 술이야 제가 알기로 야다가 원래 5인조였어. 그 TV 그 배우랑 같이 하신 분도. 근데 두 명이 탈퇴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멤버에서 이제 4인조로 가다가 이제 사랑이 슬픔이. 근데 진짜 좋은 노래 많아. 여기 보면 없지만 뭐 인연 막 이런 것도 있고. 인연입니다. 인연. 자, 넘어가고 있습니다. 슬픔 다짐 이거 노래. 김다현 이 사람이 이제 베이스 치면서 노래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그 뮤지컬 배우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낮게 불러 뭐 낮게 부르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높은 부분 고음은 다 전인혁이 담당하고 야단은 그랬었어요. 예, 저도 엄청 좋아했는데
전인혁이 하다가 그 플라워 기타로 들어가. 기타도 잘 치거든요. 갑자기 기타로 딱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예 음악원 원장이라고 하네요. 네, 자 이거 뭐야? 이미 슬픈 사랑에서 안 뭐 이거 안정환이 있어? 야, 근데 이 형님 이때 얼굴 와, 야 이 뭐 이거 야 뭐 배우급이다 배우급 진짜로. 어? 그러니까 이 형님이 또 CF 이거 말고 또 찍었잖아. 이건 CF는 아닌데 그,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미친 새끼 로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거 찍었잖아 그 김재원이랑. 이 형님이 이때 장난 아니었어요. 예, 자 제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슬픔에 아까 말했죠 유행 그녀에게 보다 더 심하게 처음부터 세게 치고 가버려. 봐봐 잘 보세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태어나 너를 사랑한 후에 이거는 진짜 뭐가 아니야. 신혼이 2집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장난 이거를 많이 불러요 노래방 가면. 엄청 길어 거의 50초야 간점 조절하네 진짜로. 아또 흥비 알러뷰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자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지 이미 슬픈 사랑. 와 널 위해 살아줘 나는 어떻게
이게 지금 야 18년 됐다 18년 와 근데 이게 목소리 이렇게 긁는 사람들은 힘들어 사실은 자 그 다음 누굴까요 점점 궁금해집니다 와 아니야 내속지 뭘 그렇게 내속지 아니야 야 레전드 야 아시아의 별이야 여러분들 어? 아니 얘들이 다 발라드 아니면 다 부른 게 아니야 아니 이거 뭐하니 여러분 가창력 엄청 뛰어나요 댄스가 중에도 세바스티안 소녀 그게 제일 좋던데 인정? 솔직히 노래는 세바스티안 소녀가 레전드야 진짜로 그거하고 마이네임도 좋은데 진짜로 그 다음에 그 허리케인 비너스 아틀란티스 소녀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봐봐 이 보면은 수많은 교육 그래서 노래도 잘해요 여러분들 아 잘못 죄송합니다 저도 예 잘못 말했네요 그렇지 이거 아 세바스티안 잘못 말했습니다 와 지린다 와 15지구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야 여기에 발 야 이거다 이거 걸스 온 탑 발렌티도 좋은데 걸스 온 탑이 약간 그 목마타가지고 그거 아니야 이거 와 개 레전드 방송 자 일단 이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날 잡아줘 달리는 길을 걸어 와 야 이거지 이거지 아니 근데 아니 안무가 이게 안무가 이거 안무더라고요 뭐 한식 김가루이라고 개소리야 좀 미친 새끼야 아니 안무가 이거라니까 안무가 야 이거 이거 진짜 괜찮지 이거 노래 약간 다른 느낌이야 이거 진짜 우와 이런 가창도 좋으니까 벨라도 듣는 거지 비너스가 너무 맛있네. 야, 아니 근데 왼쪽 표정이 거의 야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무 섹시하다. 그대였거든요. 자, 너희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다, 진짜로. 어? 야, 너희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어. 이런 PC가 어디냐? 어? 북에서 온 그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15줬고요. 자, 그 별그대가 아니라 북그대였어요. 예, 바로 가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로. 이건 근데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내 마음이 왜 이래? 좋은 사람 만나서 나 같은 건 나 같은 건 잊고서 우주 알고서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 그 말만은 하지만 차올라도 뱉지만 그렇게 사랑한 우릴 절대 버리지 마. 와, 시간을 거슬. 이거는 명곡 중 해풍달. 이건 모르면 안 되지. 갈 수 없지 커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가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제 야 근데 이게 5년이나 되냐 해풍다리? 와 뭐였구나 와 초장된 1번을 지워도 다른 번호로 바꿔봐도 안돼 안돼 안된다 말이야 모아놓은 사진을 지우고 네가 준 편지를 찢어봐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도 안돼 안돼 안된다 말이야 남자도 만날게 밥도 잘 먹어보고 술도 좀 마실게 와 심어졌다 와 야 이거 잘 모르면 진짜 멋있겠다 멋있겠어 자 가보겠습니다 네 손 꼭 잡을 텐데 네가 원했던 만큼 많이 원했던 만큼 잘해주지 못한 나 미안해 용서해 이해해줘 끝까지 이기적인 너 이것도 야 미나치 등해라 미나치 등해 미안해 야 미나치 등해라 네 손 꼭 잡을 텐데 네가 원했던 만큼 많이 원했던 만큼 잘해주지 못한 나 미안해 용서해 이해해줘 끝까지 이기적인 너 이것도 이해해줄래 바보 같은 날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지리구요 형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자 바로 넘어갑시다 렛츠고 와 진짜로 얼굴도 되고 그 다음에 목소리 자체도 뭔가 간드러진다 해야 되나? 꾀꼬리 같은 목소리 인기가 너무 많았죠 사실은 그대여 날 떠나가 이제 긴 머리로 내 눈물 감췄으니 여기서 날 돌아서 내가 언젠가는 모든 게 희미해져 지금 이 순간
천선태민 아니야, 천선태민. 그렇게 누구께 함께 한 그날 동안 나는 눈물 흘렸지만 행복했었잖아. 그대가 나에게 준 사랑 그걸로 충분해. 자, 넘겨보겠습니다. 시선 내게 위한 거니까 이젠 자유로운 내가 될 거야. 난 사랑한 멀리 떠났나. 난 다시 널 붙잡지 않네. 야, 근데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나오면 구준혜 병님이네 뒤에 이럴 텐데 이 형님 DJ 쿨 하고 나서 다 DJ 쿨하 그래요. 진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거 좀, 와 하얀 마음 100개 게임 못 이겨 진짜. 아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입한테 빨잖아. 그 시원함이 나는 좋아. 나왔다 진짜로. 야 끝났다 여기 끝났다. 야 여기 끝판왕 나왔다. 여기 끝판왕, 여기 끝판왕 여기 있네 여러분들. 와 인민복 형님 또 고맙습니다 형님. 백국에 왈왈왈왈왈왈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자 예전에는 개성 있는 가수가 많았다면 요즘은 비슷한 느낌의 가수가 많은 것 같아요. 가창력도 가창력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아쉽네요. 갈 때마다 진짜로. 예. 색깔이 뚜렷한 가수가 그리고 너무 노래 기계음 섞는 것도 사실 별로거든요.
야 이거 노래 돈 내서 MP3 사서 다운받고 다녀야겠다. 야 이거 다운받으려면 어디서 다운받냐? 멜론에서 다운받을 수 있냐? 노래? 야 나 MP3 사가지고 옛날 노래 좀 다운받아서 듣고 다녀야겠다. 핸드폰 존나 귀찮아가지고. 와 나 이제 옛날 노래 한 150곡 해서 MP3 하나 사야겠다. 안되겠다 진짜로. 자 여러분들 끝판왕 왔습니다. 저는 그레이스를 제일 좋아하는데 글쎄요 이게 끝판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상처 자국이 있지만 지친 내 하루의 끝에 예, 이런 부분들이 대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